속들로 처리하자. 이 몸이 진짜 스킬을 보여주지.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성공이야! 이 장치 문은 해결한 것 같다. 하, 정말 쉽지 않았어. 맞아. 이곳의 열기는 쿠쿠리아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이 계속 그녀의 형상을 재현하고 있어.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기 탁자랑 초소 좀 봐. 예전에 처리대가 여기에 주둔했었나? 또 본 적 없는 새로운 괴물이야. 우리가 있는 곳을 생각해봐. 이상한 적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이상한 괴물이든 뭐든 우리 길을 막을 생각 마. 덤벼! 기도. 구원여, 진파의 끝. 충동은 금물이야. 속전속결로 끝내자. 간지럽지도 않고. 잘해요. 시간이 됐어.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시작하지.
속전속결로 끝내. 이 적은 좀 다른걸? 이게 열계의 산물인 걸 몰랐으면 인간이랑 싸우는 줄 알았을 거야. 제 멋대로 날뛰는 저급한 열계의 생물과는 다르군. 그들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뛰어난 전술까지 구사할 줄 알아. 봐! 브로냐랑 쿠쿠리아의 잔영이야. 여길 지나간 게 분명해. 에? 그건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 아니야? 북쪽 서론에 가까워졌다는 예감이 들어. 잔영이야. 이번엔 브로냐가 옆에. 뭔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잔영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침입자. 왜? 말을 했어? 접근할 수 없다. 망했어. 마치 세브스, 비켜서! 스텔라로네는 침입자. 멈춰라. 이 녀석 진짜 본체 아니야? 외모는 같아도 결국엔 열개에서 복제된 가짜야. 무너뜨리자. 시작하지. 미소를 날렸다. 후회도 늦었어.
내 위엄 떨거라. 속전속결로 끝내자. 수완이 명령. 지금 제 검술 실력으로 다시 가르침을 청해도 될까요? 멈춰라. 이 녀석 진짜 본체 아니야?
결국엔 열계에서 복제는 가짜야. 무너뜨리자. 조금만 더 버텨. 뭔가 침입자 멈춰라. 이 녀석 진짜 불쌍해요. 지금 외모는 같아도 결국엔 열개에서 복제된 가짜야. 무너뜨리자. 시간이 됐어. 기능 회복. 너희의 실패는 숙명이다.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시작하지. 줄 서놓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심. 많이 나아졌어. 너희의 실패는 숙명이다.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시간이 됐어. 야채! 잘자. 한파가 너희를 모더리. 싸움은 무의미해. 백과사 허종천 수원님 명령으로
벽일밖에 없네. 어디로 통하든 이 여정에 종착지일 것 같군. 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브로냐, 그리고 상하층의 운명이 바로 앞에 있고, 우리 이상해. 무섭고 긴장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실감이 안 난다는 느낌만 들어. 솔직히 난 아직 어려워. 예전엔 히메코언이랑 웰타저씨한테 의지했었는데. 열차는 여러 세계를 지나왔어. 우린 그저 나그네고 이야기의 산증인이었지. 우린 항상 세계의 사활을 결정하는 물결에 휩쓸렸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 다시 말해, 네 첫 개척 여정은 운이 좋다는 거야. 원래는 좀 의기소침한 말을 할까 했는데 됐어. 너희랑 같이 모험을 하게 되다니 더 큰 어려움도 해볼만 할 것 같아. 맞아. 즐거운 모험은 원래 조목조목 따질 것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사귀고 그러면서 몇 세계 더 구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스텔라론의 한파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야. 저건 축성가가 남긴 유적인가? 도시의 번듯한 건축물과는 사뭇 다르군. 뭔가 거대한 손바닥같이 생기지 않았어? 반드시 구해야 해. 하층구역, 아니 이 세계는 전부 브로냐에게 달렸어. 싫어요. 저항하지 말아라 브로냐. 공동의 의지를 받아들여. 아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보렴 브로냐. 가난, 추위, 고통이 없는 세계, 더는 죄수처럼 존속할 필요 없는 세계,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세계란다. 700년 동안 우린 끊임없이 시도했고 싸웠으며 인간의 본성이 우릴 부흥으로 이끌 줄 알았어. 결과는 우리의 참패였지. 왜 항변할 수 없는 힘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리는 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닌 영원히 거역하고 귀를 막는 것일까? 그건 인간의 본성 깊숙이에서 소멸되지 않는 우매함과 비겁함이다. 그것들을 떨쳐내고 널 속박하고 있는 굴레를 풀거라.
스텔라로는 인류를 진화로 이끌 것이며 그분은! 세네는 이제 그만해, 마녀! 제레! 결국 왔군. 이 눈보라가 너일 묻어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꿈 깨! 널 때려 눕히기 전에 우린 안 무너져! 브로냐, 난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가 지금 설명해준다고 해도 그런 심오한 건 못 알아듣겠지. 하지만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하나, 이 자식들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건 그 스텔라론이란 걸 봉인하기 위해서라는 거. 둘,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반드시 구하러 온다고 했던 거. 알겠지? 넌 그 여자한테 세뇌당해서 우리 사이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난 널 쓰러트려서라도 데려가야겠어. 제레, 그리고 너희... 끝났나? 작별할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군. 널 여기로 데려온 또 다른 이유를 말할 때가 됐다, 브로냐. 네 선택을 보고 싶어. 난 모든 진실을 내게 알려줬다. 스텔라론과의 거래, 내가 그것에 빌었던 소원,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지. 수년 전, 난 처음으로 스텔라론의 소리를 들었고 역대 수호자님, 그들과 같이 현실을 외면했어. 그때 난 지금의 너와 같이 열심히 축성가의 보존을 지켰단다. 내 신념은 더없이 확고했지. 갑작스러운 변수가 모든 걸 망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또 다른 선택이 생긴 건 낡은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걸 의미했어. 하지만 헛되고 실속 없는 것보다 더 요원한 건 보존이라는 건 이건 사실이지. 줄곧 이 모든 걸 내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심했었어. 약속된 내일은 오겠지만 네가 내 곁에 없고 나와 새로운 세계를 지켜볼 수 없다면 난 고통에 빠지겠지. 브로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말이다. 어쩌면 너희한테 고마워해야겠구나, 외부인. 너희의 압박에 못 이겨 내 약점을 직시할 수 있었어. 브로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난 내 의지에 복종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지. 어찌됐든 너에겐 선택권이 있고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택하거라, 따라. 쿠쿠리아님, 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게서, 하지만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을 마지막으로 전 어머니 곁에 설 수 없겠어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우매함과 비겁함이 있다고 하셨죠. 사실일지도 몰라요. 절박함은 마음속 가장 어두운 면을 반영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그 절박함 속에서 생존과 투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계세요. 전 그들에게서 빛을 받고요. 금지구역 전방에서, 하층구역에서, 어머니께서 등한시하는 구석에서요. 선조께선 두 손으로 이 도시를 건설해 눈보라 가운데서 문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이 세계는 붕괴될 운명이지만 결말로 향하는 길도 인간의 손으로 마련해야 하죠. 이 재앙을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요. 우린 사람들이 선출한 수호자예요, 어머니. 우리의 직책은 인류가 세운 세계를 보존하는 거라고요. 우린 신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신과 재판관을 가장해 인간의 본성을 짓밟고 싶어 하시지만 그건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네 선택은 그거구나. 알겠다, 브로냐. 안타깝게도 넌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을 게다. 넌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알겠니? 넌 응당 새로운 세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해. 땅이 흔들려. 무슨 심상치 않아.
이토씨, 벨로보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미래는 우리 소나기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너흰 이 새로운 세계의 초석이 될 테지. 옛것을 타파하지 않고선 새것을 세울 수 없다. 도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창조의 엔진이여! 축성가의 고대 로봇이야, 다들 조심해! 신호 정말 안 좋네. 언니, 드디어 우리 생각이 나.
그래서 항상 써. 이번 개청 멋지던걸? 저 거대한 어떻게 움직인 몰라도 는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손을 쓰는 거지. 약속이야말로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지. 700년 전 그것은 반물질 군단을 몰아냈고 오늘은 너희도 모조리 말살할 테다. 경계 태세. 주제를 모르지. 너에게 절망을 선사하마. 이어킨 우주? 쿠쿠리아와 싸우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있지?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땐 나누쿠가 힐끗 쳐다봤는데 설마... 여기 함락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이동해 잠시 성 밖에 배치했습니다. 처리되는 26명이 희생됐지만 전... 계속해라, 개파드. 전 희생된 처리대가 정말로 죽은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열계를 배회하고 있는 그들의 망가진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순리에 어긋나고 광... 대항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 책망할 권리가 없지. 지난 700년간 열개는 매 순간 확장해왔다. 우리가 후임자에게 남긴 거라곤 신념도 부유함도 아닌 끝없는 절망뿐이었지. 보존을 맹세했던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건 일종의 고문이다. 게다가 그 떨칠 수 없는 유혹의 속삭임까지. 아무리 굳건한 의지라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의 가훈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떠날 것이고. 일개 나그네 주제에 굳이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려고 하는군. 좋다. 더는 잃을 것도 없으니 시도 못할 것도 없지. 엠버의 빛을 잡아보거라, 개척자여. 네가 품은 보존의 의지가 충분한지, 그의 시선을 끌 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 확인해보거라. 전투 준비! 하!
일으킬 생각은 없어. 내가 좋아하지. 때맞춘 것 같네. 호화실은 한끝동천 환화 기나긴 꽃 레스가 불타고 있어. 코시랑 웰터 씨한테 연락해뒀어. 이 스텔라론의 봉인은 두 사람한테 맡기자. 좋아. 그럼 이 세계의 위기도 해결된 거겠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갑자기 멈추긴 어렵지. 스텔라론이 봉인되면 한파는 점차 줄어들 거야. 이 세상의 열기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다시 급속도로 확장되지도 않겠지. 예릴로 6가 생기를 되찾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그리고 그건 사람들의 노력에 달렸어. 다들 고마워. 고마워. 난 괜찮으니 걱정 마.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성의 주민들도 분명 창조의 엔진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거야. 설명해야 될 일도 밝혀야 할 진실도 수없이 많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그래도 될까?
시민들에게 어머니의 진짜 목적을 알리고 7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짓을 밝힌다면.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세례,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그냥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하층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어.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게 거짓말인 건 모두가 알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잠에 들 수 있잖아. 여기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으면 그 뒷일을 상상할 수나 있겠어? 사람들은 실망할 거야. 수호자마저 믿을 수 없겠지. 나라면 내가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아. 어머니는 보존의 벨로보그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거야. 네? 어머니는 전해에서 강림한 여행자에게서 스텔라론의 비밀을 알게 되셨어. 초대 수호자님인 알리사 랜드님마저 스텔라론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 그래도 어머니는 인간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그 힘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수호자 쿠쿠리아님은 자신을 희생해 벨로보그를 덮은 먹구름을 몰아내셨어. 지금부터 진실은 바로 이거야. 너희 생각은 어때? 적어도 보존의 희망은 있는 것 같네. 그럴듯하군. 적어도 진위를 밝히긴 어렵겠어. 왜 꼭 거짓말을 해야 돼? 아, 모르겠다. 기권할래. 난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놓는 게 더 좋거든. 아, 물론 이해해줘서 고마워.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훌륭한 수호자셔. 진실을 보존해야 한다면 그 가오와 광기, 사악함과 꿈은 내 기억 속에만 남길래. 내가 짊어지면 돼. 수호자의 직책을 맡기로 한 이상 순진한 환상은 버려야지. 미안 체레,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지켜줘.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물론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고마워. 그럼 약속대로 상하층을 다시 있는 다리를 재건하자. 제레, 스텔라론이 봉인됐다는 소식을 하층구역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봉사도 곧 끝낼 거라고 전해줘. 곧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지, 맡겨줘. 나타도 맘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가 소식을 전해준다면 안심하고 행정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개파도와 서벌씨에게도 소식... 괜찮아? 왜 그래, 브로냐? 어디 아픈 거야? 난 괜찮아.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지. 브로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하지? 무슨 방법 없어? 알았어. 깜빡할 뻔했네. 너희 아직 지명 수배 중이었지? 나도 하층구역 주민이긴 하지만 너희들만큼 눈에 띄진 않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나타 쪽 일은 너희한테 맡길게. 브로냐, 아니, 벨로보그 전체를 위해 이 비밀을 꼭 지켜줘. 아까 엄청나게 멋진 무기를 들고 갑자기 전장에 나타나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말고, 나 진짜 궁금하다고. 본인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우주 정거장에서 종말 괴수를 상대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나누쿠의 시선 기억나? 우린 스텔라론이 파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웰트 씨와 의논해봐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군. 일단은 눈앞에 닥친 일부터 상대하지. 히메코시랑 웰트씨가 스텔라론을 처리할 땐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 열차로 돌아가면 얘기해보자. 응, 맞는 말이야.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얼른 나타샤씨한테 가자.
조선의 의지.
다들 돌아왔네. 시간이 금방 갔군. 다들 기운이 쌩쌩한 걸 보니 분명 좋은 소식이 있는 거겠지. 당근 빠따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려. 네가 얘기해줘. 난 보고에 서툴잖아. 실수라도 하면 어색해질 거야. 소호자 쿠쿠리아는 자신을 희생해 스텔라론을 봉인했어. 우린 전투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 다낭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구나. 역시 신비로운 과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다르네. 쿠쿠리아? 그녀가 벨로보그를 위해... 알겠어. 그러니까 하층 구역에서 느껴진 그 강력한 진동은 그 전투로 인해 발생했다. 맞지? 고마워. 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제레는? 멀쩡하니까 걱정 마세요. 브로냐가 몸이 안 좋아서 제레가 처리대한테 데려갔어요. 그럼 다행이야. 너희들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네. 쿠쿠리아가 희생됐으니 그 처리대 아가씨가 수호자의 뒤를 잇는 거겠지.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아가씨군. 그 아이가 도와준다면 하층 구역도 다시 살아날 걸세. 네. 브로냐의 전원도 가져왔어요. 봉쇄는 곧 끝날 거야. 하층 구역의 사람들도 곧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거고. 자유롭게 숨 쉰다라. 맞아. 그게 우리의 바라온 소원이었어. 너희한테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모두에게 이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고마워.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는 너희가 결정하면 돼. 나머지는 와일드파이어에게 맡겨. 우리가 하층 구역에서 사귄 사람들이 적지 않네.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 알았어. 나머지 사람들한텐 우리가 알릴게. 모든 게 순조롭다면 이 일은 와일드파이어의 마지막 임무가 될 거야. 다들 당황한 듯한 기색이야. 호텔 쪽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 가서 상황을 보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지? 피크시잖아. 설마 또 길 한복판에서 잠이 든 건가? 어? 아, 여러분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층 구역에 돌아오신 거죠? 전 요즘 호텔의 인테리어를 손보느라 바빴어요. 마음씨 착한 피크는 이 일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도와줬죠. 정신없던 와중에 호텔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황급히 모두를 데리고 뛰쳐나왔는데 피크만 천장에서 떨어진 기와 조각에 맞았지 뭐예요? 어, 때려고 해. 봐봐. 아이고.
테크, 일어났어? 일어났으니 됐어.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봐. 아이고, 허리야. 꿀잠 자던 중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봐,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데려다 줄게. 나 나타샤 선생님께 가보자. 에? 봐봐! 피크 씨가 누운 곳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오래전 사진이에요. 진작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거티 아줌마? 그리고 늙은 괴태 아저씨? 보기엔... 아무렴요. 먼 친척 오빠가 호텔의 가업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친필 편지로 상층에 놀러오라고 초대하더라고요. 그러고 헤어진 게 20년 가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생에 오빠를 다시 만나 호텔 로비에서 다시 차 한잔할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아? 그게 정말이에요? 프로니아 아가씨가... 정말이지 꿈만 같아요. 전... 역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법도 있는 법이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다니 온몸에 의욕이 넘치는 기분이에요. 상하층의 통로가 다시 열리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묵겠죠? 아휴,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순 없어요. 메뉴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겠어요. 바로요? 벌써? 아이고, 머리가... 나타샤 선생님께 여긴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그랜드 호텔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 분은 꼭 다시 들려주시고요. 아저씨는 되게 조심스럽네.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스텔라론을 봉인하더라도 이곳의 곤경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래. 갑자기 이러니까 모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텔라론은 이렇게 잔혹해. 최소한 여긴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행성들보다 희망은 있어. 우리가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알려야겠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브로냐에게 알려주자.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 진료 차트에 적힌 기록을 보니까 몇몇 환자들이 재진을 받으러 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물론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심하진 않았거든. 혹시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유행의 상조에는 환자들끼리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서 질병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이 상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 환자들 중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에 가입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더 수상한 건 내가 아무리 추궁해도 상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말해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정도까진 안 해도 돼. 넌 그냥 환자로 위장하고 이 상조회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줘. 상조회가 주치의인 나를 속이고 환자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이 임무를 맡겨도 될까? 난 이 작은 진료소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야 해. 네가 내 부담을 덜어준 덕에 걱정 없이 집중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어. 그럼 부탁해. 돌아오면 다시 제대로 인사할게. 다쳤어? 어디 보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제 봉쇄 해제 소식을 기다리면 돼. 브로냐가 모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 수호자에게 생긴 일이 스바로그와 클라라에게도 영향을 줬을까요? 별일 없을 거야. 스바로그가 와일드파이어한텐 인정사정 없지만 클라라에겐 애정 넘치잖아. 그래도 걱정된다면 기계부락에 가서 찾아봐. 너 모두를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우리를 클라라한테 데려다 줄 수 있겠어? 외부인 클라라 친구 따다 따 따라와라. 오손의 의지. 손님이 어서 클라라. 아, 변소 언니 오빠들. 너 또 혼나고 싶은 거지? 방금 엄청 큰 진동이 느껴졌는데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바르그 씨가 말씀하시길 그럴 확률이... 확률이... 계산 재가동, 결론, 창조의 엔진, 가능성 97.66%. 창조의 엔진은 과거 축성가가 제작한 대형 기계다. 그건 병기가 아니지.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겼잖아! 그 큰 로봇 덕분에 결국 스텔라로는 해결했고 브로냐도 상하층의 봉쇄가 곧 풀릴 거라고 약속했어! 이럼 스바로그는... 일단 하층구역의 보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고마워요 언니. 모두들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스바로그씨 괜찮죠? 언니 오빠들이 전에 다른 행성에서 온 여행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클라라도 언니 오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클라라도 더 많은 친구를 만나고 더 먼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계산 결과 업데이트 임무번호 0001 하층구역 보존 완료 임무 종료. 귀차니즘 환자랑은 확연히 다르군. 뼈 때리지 마.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도착했네. 너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는 줄 알았어.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축하연을 놓칠 수 있나요? 그렇지? 나도 느꼈어. 나와 올레그 씨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 있어서 봉쇄의 종식은 기억 속의 생활 방식을 되찾고 생존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하지만 봉쇄 시대에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게 삶의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은 자유를 영위하고 나면 단절과 폐색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우리 세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비극은 절대 아이들에게 되풀이돼서는 안 돼. 미안, 또 중얼거려버렸네. 기념할 만한 날이니 기쁘게 맞이해야겠지. 원한다면 이곳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 모두 아주 흥분해 있던걸. 다 준비되면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케이블카 조작원으로 복귀하다니. 평생 갱도에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아, 여러분은 하층구역의 구세주예요. 봉쇄가 끝난 후 첫 케이블카를 여러분을 위해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 선생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저도 갱신하러 가려고 했는데 10년 넘게 봉쇄됐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어떠세요? 케이블카에 타실 준비 되셨나요? 모두 얼른 오세요. 케이블카의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저건 엄청 큰 엄청 파란 지붕이잖아. 후크, 저건 지붕이 아니라 하늘이야. 여기가 상층 구역인가? 와, 공기의 냄새가 하층이랑은 달라요. 녹이랑 지오메로우의 냄새가 없지. 크게 숨 쉬렴. 얘들아, 이게 자유의 향기란다. 살아서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내가 아래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나타샤. 누가 아니래요, 올레그 씨. 정말 이상하죠. 케이블카에 탔을 때만 해도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딘가에 하루 종일 앉아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싶어요. 이 고요함을 즐기도록 하지.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니 말일세. 개파드잖아! 우리 데리러 온 건가? 공무를 집행하는 걸 보니 부상이 심하진 않은가 보군. 가자! 개척자. 행정구역에 돌아온 걸 환영해. 개척자? 이 행성에서 이렇게 불린 건 처음이야.
제자들은 예절에 맞는 호칭으로 상대를 불러야 한다고 여겼어. 외부인은 어떻게 들어도 친근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금지구역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 수 있게 해줘. 너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누나의 판단을 좀 더 믿었어야 했지. 고마워. 명심하도록 할게. 그로니아님의 취임 연설이 곧 시작될 거야. 그분의 부탁을 받아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 벌써 준비가 끝난 건가요? 브로냐의 몸 상태는... 좋다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브로냐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고집하셨어. 연설은 영원한 겨울의 기념비 앞에서 진행될 거야. 그때 너희 셋이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어. 오손의 의지! 하! 조금만 더 버텨. 봐! 저기 시민들이 잔뜩 모여있어. 연설을 곧 시작하나봐. 브로냐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네. 쉴 곳을 찾아보자. 소리들!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화를 삼가시고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벨루보그의 시민들이여,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다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수호자 한 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700년 동안 도시를 갉아먹던 재앙을 내쫓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쿠쿠리아 랜드님의 희생으로 우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죠. 성벽 밖의 눈보라는 점차 잠잠해질 테고 열계의 확장도 처리대에 의해 반드시 억제될 것입니다. 극한의 땅에서 저는 전임 수호자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펼친 항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회한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하층을 10여 년간 단절시킨 봉쇄령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임종 전에 당부하셨어요. 스텔라론의 영향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벨로보그가 과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상하층의 시민 모두가 함께 여명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하층 구역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바라는 건 사치겠죠. 10여 년간의 세월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제 경험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없이는 벨로보그의 재건을 논할 수도, 문명의 존속을 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벨로보그의 손님 몇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메말라 있던 이 세계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눈앞에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 개척자들이 야릴로 6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다시 반짝이는 별 사이에 귀속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목표가 이뤄지는 날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저 보로니아 랜드 벨로보그의 제19대 소호자는 이곳에서 선사합니다. 연설 시간에 맞춰와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 일정이 너무 촉박했지. 시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했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때 어머니께서 스텔라론의 목소리를 내 머릿속에 심으려고 하셨어. 그건 심장이 찢기는 듯이 괴로운 느낌이었지. 때마침 너희가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가슴 뛰는 연설이었어. 나라면 긴장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걸.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일 뿐이었잖아. 마치 세븐스, 넌 영원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싶지만 못지않게 그들의 희망을 보존해주고 싶어. 반항, 그 웰트 아저씨의 결론을 지금 얘기할까? 응, 내가 얘기해볼게. 그 말은 지금 스텔라론을 봉인했는데도 당장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열기의 파장이 깊게 뿌리 내렸다는 얘기네. 알아. 선인들도 파멸의 위협이 없었다면 이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았겠지. 너희는 이 세계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잖아. 너는 심지어 목숨을 바칠 뻔했고. 난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리고 그 웰트 씨의 말에 동의해. 결국 벨로보그의 운명은 우리 시민들이 쥐고 있어야 해. 그 지도자로서 나도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해야겠지. 우리는 반드시 총력을 다해 개척자가 귀향하는 그날까지 버텨낼 거야. 700년이 더 걸린대도 야릴로 6의 아이들은 별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 잘 가, 친구들. 별하늘이 너희의 여정을 보존해주길 바랄게. 축하해! 네 첫 번째 개척 여정을 순조롭게 마쳤어. 확실히 축하할 일이지. 2.5점. 5점! 뭐야? 합격점에도 못 미치는 거야? 내 평가 기준은 너랑 다르니까. 얘한테나 물어볼래. 넌 소감이 어때? 정말 기운 넘치네. 바로 그런 정신이야. 가자! 열차로 돌아가기 전에 기념사진 몇 장 더 찍어야지. 출발! 행정구역 한 바퀴 더 돌자고!
조금만 더 버텨. 브로냐가 말했잖아. 우리를 위해 700년도 더 기다리겠다고. 다낭, 사람은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도착! 영원한 겨울의 기념비! 사진 찍자, 얼른! 어? 헤라랑 후쿠도 있잖아. 그럼 저 둘한테도 같이 찍자고 할까? 어딜 가지? 아 맞다!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아직 서벌씨를 못 만났잖아. 기계공방에 가보자. 누구세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다니 어디서 배워먹은. 와 너희구나. 얼른 들어와. 마침 클라라랑 너희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또 만났네요 오빠. 서벌 언니네 방은 정말 신기해요. 없는 물건이 없어요. 클라라... 클라라 얘도 참...
너무 의젓한 거 있지? 축성가 집안의 그 말썽꾸러기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입만 열면 이모 이모. 사진? 아하! 팬미팅에서나 볼 수 있는 행사 아니야? 너의 세세 체면을 봐서 내가 무료로 사인도 해줄게. 사진. 아, 클라라 생각났어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스파르고 씨도 클라라의 사진을 찍어줬었죠. 자, 클라라, 조금만 더 이쪽으로. 언니가 좋은 각도로 찍는 법 알려줄게. 힘주고 있었는데. 비 전문가를 믿는 게 아니었어. 에이, 됐어. 기념용인데 아무렴 어때? 이 사진은 열차팀이 작별 선물로 줄게요. 아, 너희 이렇게 금방 가려고? 알겠어. 그럼 이 사진은 내가 잘 보관해둬야겠네. 나중에 이것도 복사해줄게, 클라라. 고마워요, 서벌 언니. 오빠도, 마치 세븐스 언니도, 다낭 오빠도 늘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순조로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시간 있다면 클라라와 스파르구 씨를 보러 꼭 오세요. 사진도 찍었고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괴테 호텔로 가서 자야겠다. 열차에 들어가서 자. 뭐야? 호화 객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로 그 나쁜 수호자의 꿍꿍이에 놀아났는데 너희는 아쉽지도 않아? 가자! 고작 하룻밤인걸?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도 다 큰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줄 거야. 게다가 벨로보그가 모처럼 떠들썩한데 수다 좀 떨고 싶지 않아? 난 아직 부족하다고. 자자, 이것 좀 보세요. 여행이 끝나면 널 괴롭혔던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겠지. 맞아! 정말 일촉즉발 상태였어. 나 삼포의 임기응변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을 거야. 어이, 내가 그런 역할까지 맡을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우린 가면 쓴 악당 역할만 하면 된다고. 은하 열차 녀석들인데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지. 에? 좋다고? 진심이야? 정말 걸작이야, 걸작. 아니야. 난 여기서 더 있을래. 뭐? 엡실론? 그런 호화스러운 곳에서 내가 뭘 하겠어? 진정한 쾌락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재미지. 그래, 잘 가. 술집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 전해주고 이 삼포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라고 꼭 좀 전해줘. 그럼 난 이제 커튼콜 친다. 이 이야기를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께 바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즐거우셨나요?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아, 이 삼포 마음이 꽤나 아플 거예요.
열차로 돌아갈 시간이야. 마치 세븐스와 탄흥을 찾으러 가자. 지연되면 차장님이 잔소리할 걸. 알겠어, 알겠다고. 짐이랑 기념품 잘 챙기고 집에 가자. 열차에 돌아가면 네 슬픔도 거의 사라질 거야. 넌? 날 그런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우선순위? 무슨 뜻이야? 설마 하층구역의 복구 작업이 너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 다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야. 자원, 계획. 넌 요즘 이런 말하는 거 좋아하더라? 아, 됐어. 이번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체레. 난 그런 못 보내. 봐. 저 길에서도 분명 적지 않은 고난을 겪겠지? 아마 우리에게 닥칠 미래보다도 험난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거야. 이런 충돌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싸움은 잘하지. 다들 어서 와. 히메코 언니, 웰터 아저씨, 개척 소대의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끝냈어. 우리 둘은 개척 여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만 봐도 너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 축하해. 특히 네 첫 데뷔를 다들 높이 평가하더라. 그런 평점 시스템이 있다면 최고점을 줬겠지? 열차에서 푹 쉬어 야릴로 6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줘야지. 폼폼은 공간 이상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떠날 생각이라네. 나랑 히메코도 같은 생각이고. 그럼 최대한 빨리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겠네요. 맞아. 이게 바로 무명객의 운명의 길이죠. 영원히 개척의 길을 걸어야 하는. 아,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경이로운 일들이 잇따라 펼쳐지잖아요. 이런 템포가 나한텐 딱이죠. 마치 세븐스는 무명객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드나 보네. 좋아. 우선 다들 자기 방으로 가서 쉬거나
여기에서 커피 한잔하며 쉬어. 모두 친한 사이니까 편하게. 그럼 전 먼저 방으로 갈게요. 아휴, 사회성이 좀 늘었나 했더니 또 저러네. 내버려둬, 마치 세븐스. 내 생각에 다낭은 너희와 동행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수호자와의 마지막 전투와 스텔라론의 상황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게 많지? 너희가 없는 동안 나랑 웰트씨가 관측을 통해 결과를 정리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와 얘기해도 좋아. 집이다! 오랫동안 정차했으니 키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도 질렸겠지?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 못 견디겠어! 벌써 기대돼! 열차는 개척의 운명의 길을 달리며 기묘한 세계를 지나왔지. 살아있는 생명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직접 지켜보았어. 우주는 광활해. 별바다를 넘어 곁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인연이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거나 동행하는 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야. 우리의 동료가 되어줘서 고마워. 여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내가 풀어줄 수 있길 바래. 좋아. 원래 당사자는 제대로 못 보는 법이니까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답을 찾아줄지도 모르지? 그야 물론 스텔라론이지. 내 분석과 추측을 종합해보면 그 수호자는 아마 오래전부터 스텔라론의 정신이 침식됐을 거야.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거지. 그래도 불쌍하긴 해. 만약 너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매일 무너져가는 도시를 보며 동요하지 않고 그 약한 신호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천만에. 나랑 웰트는 이번 개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야릴로6에서 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동료니까 서로 도와야지. 우리 같은 무명객은 더 그래야 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차는 항상 네 뒤에 있다는 걸 명심해. 보존 클리포트는 무심한 A연지야. 시종일관 컴퍼니처럼 남다른 열정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의 힘을 나눠받기 힘들어. 벨로보그의 축성가들은 강렬한 보존의 집념으로 수백 년을 버텨왔어. 하지만 열계의 침식이 심해지면서 원래도 약했던 신앙에 틈이 생겼지. 그 수호자 쿠쿠리아는 아마 보존의 운명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었는지도 몰라. 그와 반대로 넌 그 전투에서 굳건한 보존 의지를 드러냈어. 결과적으로 클리포트는 네 강렬한 바람에 응답한 거야. 네가 수호자의 모기를 휘두르고 거대한 형상을 조종할 수 있던 것도 아마 그 눈길 때문이겠지? 그래, 시간은 많으니까. 천만에, 푹 쉬어. 난 그럴 자격 충분해. 첫 개척 여정이 순조롭게 끝났군. 기분 어때? 여정에는 늘 기쁨과 고통, 만족과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일세. 개척 운명의 길을 걷는다면 늘 이런 기분이 뒤따르지. 할 말 있으면 편히 해. 마침 나도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거든. 힘의 코츠. 너랑 이야기할 때면 늘 얻는 게 많아. 곧 여정이 다시 시작될 테니 푹 쉬어둬. 펑펑! 우리 왔어! 도용! 우주 궤도의 안전계수를 검사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 뭐야, 전혀 안 반겨주잖아! 공간 탄독, 정상 구간 회복! 우주 궤도의 안전계수 56%! 57% 지속 상승 중. 운행 환경 안정 범위 도달. 열차 출발을 허가한다. 다들 열차로 돌아온 걸 축하해. 개척 임무를 무사히 마쳐줘서 열차 팀이 고마워하고 있어. 정차역은 항로 회의에서 공개할 거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아, 생각났다.
바닥에 흘리지 말고. 고마워 차장님. 금방 공간 이상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안정 영역으로 운행해야겠어. 안전을 위해서 다들 착석해주세요. 열차의 속도가 일정해지면 그때 움직이길 바랍니다.
오랜만이야. 폼폼이 돌아오라고 불렀어? 은하 열차는 주기적인 청소랑 정비가 필요하거든. 여긴 열차팀 모두의 집이니까 소중하게 대해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승객 여러분. 새 개척자의 도움으로 열개 활성어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별의 궤도의 수치도 정상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차가 곧 야릴로6를 떠날 예정이오니 자리에 앉아 이 행성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세요. 잠깐, 저 사람을 자세히 봐. 날 기억하나? 기억하지.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셋일지니. 경원, 넌 그 중에 없었지.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셋일지니. 중 하나다. 잠깐. 지금 열어줄게. 내 말이 맞지? 분명 지금까지 자고 있다니까. 우리 열차팀 멤버들이 말이지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끄떡없긴 한데 한번 잠들었다 하면 몰아서 자버려. 너도 언젠간 이 스킬을 익히게 될 거야. 자, 복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차장님이, 항로 회의가 곧 시작될 거야. 장소는 늘 회의하던 거기니까 지각하지 마 라고 했어. 우리 먼저 가자. 아참, 이렇게 하면 재밌네요. 내기는 내기니까 이번 주 커피잔 설거지 담당은 너가 맡도록 해. 아니다. 아니, 여기가 육개소리도 미성한 육개소 선차인데. 아, 이렇게 뭐해서 너무 웃겨 게임구만요. 좋은 아침 딱 맞게 왔네. 아, 이거지. 이렇게 예의 바른 인사는 정말 간만이라니까. 야릴로6의 개척 여정도 비밀? 아, 조금만 기다려. 회의가 곧 시작될 거야. 승객 여러분, 워프 항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번 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차가 별의 궤도를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준 무명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우리 세 사람의 공로야. 맞지? 이어서 다음 정차역을 공개합니다. 오랜만이야, 은하 열차 여러분. 난 카프카라고 해. 마침 다들 있네. 다 모인 것 같아. 매혹적인 자기소개라면 거절할게. 스텔라론 헌터. 히메코, 맞지? 모임을 방해해서 미안한데 내 부탁을 듣고 나면 날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가 목적지를 변경해줬으면 해. 스텔라론 헌터, 컴퍼니의 수배 전단에 서긴 하지만 널 본 적이 있어. 현상금이 천문학적이던데? 게다가 생사무관이라니. 네 현상금이 얼만지는 알아? 관심 없어. 컴퍼니의 수배량은 악명이라기보단 극찬이거든. 현상금이 높을수록 천사가 쏟아지니까. 수배자들은 참 긍정적이네. 그러고 보니 헤르타 씨도 너희를 스스로 운명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미치광이들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걸 쫓고 있어 라고 극찬했었지. 헤르타 씨는 칭찬에 무척 인색한 사람인데도 말이야.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걸 쫓고 있어?
그런 점에서 너희 열차 팀과 난 같은 부류지 않나? 잘못 찾아왔어, 카프카. 우린 네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스텔라론 헌터와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 즐거운 대화였어. 나중에 직접 마주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 나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선주 연맹 여섯 척의 거함 중 하나, 선주 나부. 알고 있지? 하지만 지금 그 선주가 워프 두 번이면 닿을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 모르고 있겠지. 게다가 시스템 시간으로 45시간 전 한 스텔라론이 나부에서 폭발했어. 때 아닌 봉변이지, 안 그래? 스텔라론 헌터, 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주 연맹은 우리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세. 수렵의 표적이 된 이상 너희는 더 이상 헌터가 아닌 사냥감인 거고, 연맹은 우주 끝까지 너희를 추격하겠지. 빙빙 돌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해, 카프카. 간단해. 그 스텔라론은 우리와 무관해. 하지만 선주는 모든 책임을 스텔라론 헌터들한테 뒤집어 씌웠지. 내 동료 블레이드가 옹기군한테 잡혀갔어. 난 그를 데려오고 이번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해 우리의 혐의를 벗고 싶고. 너희랑 관련이 없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그런 우연이 어딨어? 스텔라론이 폭발하기 무섭게 나타났으면서. 게다가 넌 우리랑 아무런 친분도 없잖아. 스텔라론 헌터의 결백 따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 싫어! 안 들을 거야. 연맹이 얼마나 대단한데? 스텔라론 하나 처리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린 은하 열차 팀이지 스텔라론 봉인 전문 업체가 아니라고. 물론 관여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 스텔라론이 이 구역을 오염시키기 전에 다음 세계로 워프하는 거지. 언젠가 이 별의 궤도는 또다시 막히고 말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너희가 나부로 가지 않는다면 스텔라론은 결국 선주 전체를 오염시킬 거고 비행선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용감하고 거침없는 개척자, 선량하고 착한 무명객은 그런 미래를 못 본 척할 수 없겠지? 블레이드라는 네 동료도 팔을 피할 수 없을 테고, 맞아? 그건 노코멘트. 좌표는 여기야. 모든 건 너희의 결정에 맡길게.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달라도 별의 궤도는 결국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만. 마치 세븐스, 단항을 불러와. 안녕.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 창밖의 풍경은 아무나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설레는걸? 너희는 매일 이렇게 은하를 거닐며 우주를 여행하는 거야? 정말 대... 어? 왜 겸손 떨고 그래? 너답지 않은데? 겪어본 적은 없지만 완벽한 우주 여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열차에 오른 건 작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우주의 깊은 곳까지 가볼 기회가 있으려나. 일단 난 계속 하층 구역을 지키고 벨로보그를 부흥시키겠다고 브로니아와 나타한테 약속해서 말이야. 하지만 후크나 클라라 같은 아이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벨로보그를 대표해 우주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있었는지도 설명해줬어. 야, 약속대로 이따가 같이 반대표 던져야 된다. 그 여자의 지시 따위 듣고 싶지 않다고. 다낭, 괜찮아?
마치 세븐스가 대충 얘기해줬지? 괜찮아요. 상황도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 특별 사안의 진행 방향을 투표로 결정하자. 스텔라론 헌터는 스텔라론이 선주 나부에서 폭발했고 현재 열차와 무척 가깝다고 했어. 우리가 나부에 가면 무고한 생명을 여럿 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스텔라론 헌터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어. 웰트와 난 스텔라론 헌터가 진실을 털어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의 정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까 선주로 향할지 말지는 투표로 결정하자. 손을 내밀면 동의, 내밀지 않으면 반대야. 셋, 둘, 하나. 4대1이네? 그럼 다수결로 열차팀은 선주에 가게 됐어. 침착하고 생각 좀 해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선주에 안 갔을 때 피해를 입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더라고. 자자, 마치 세븐스가 이러는 건 우리 다 익숙하잖아. 어쩌지 다낭? 넌 여기 남을래? 이번에는 가지 않을게. 그럼 이번 개척여정은 웰트? 너에게 맡길게. 단단히 벼르고 있던데 신입이랑 마치 세븐스 좀 잘 보살펴줘. 걱정 마. 목표는 선주! 출발!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5, 4, 3, 2, 1. 와, 이곳이 선주구나. 야릴로 식스보다 더 큰 것 같아. 선조 사람들에겐 이 배가 그들의 행성이야. 대지는 문명의 생존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람이지. 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 우주선을 조종하며 허공을 누비는 문명도 있어. 선주 연맹이 바로 그런 문명인 거고.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답군.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그래? 여기는 은하열차. 반복한다. 여기는 은하열차. 현재 선주의 공중 영역에 도착해 지면, 아니, 갑판에 착륙 허가를 요청한다. 나부, 공구두, 별에 오신 것을 합니다. 연결을 기다려. 연결을 주십시오. 연결해 주십시오. 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일이야? 신호가 반복되고 있긴 한데 정박을 안내하려는 낌새는 없네. 스텔라론 헌터가 우릴 속인 게 아닐지도 몰라요. 선주에 정말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비행선이 아무도 없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연결을 해주십시오. 연결을 기다려주십시오. 연결해주십시오. 아직도 자동응답 신호인 건가? 어, 아직도 반복되고 있어. 아, 됐다. 오케이입니다. 선주연맹 나부를 대표해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오니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정박해주세요. 어라? 직원이 온 건가? 신호가 끊겼어. 다른 말은 안 하네? 우린 가봐야겠어. 히메코, 열차에서도 조심해. 괜찮아. 여긴 다낭도 있잖아. 가기 전에 준비 단단히 하는 거 잊지 마.
알려줘서 고마워. 여기라면 잠시나마 복잡한 업무는 잊고 아름다운 별하늘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러워. 함께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은하열차의 배경에 대해선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와보고 싶어. 고마워. 열차팀 모두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난 이 창밖에 우주를 보는 게 좋아. 몽환적이고 심오한 데다 낭만도 조금 섞여 있거든. 언젠가 벨로보그의 아이들도 나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별하늘을 느낄 수 있길 바래. 바쁘면 먼저 가볼래? 난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밖의 경치를 조금 더 보고 싶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번 여정의 목적을 분명히 해둘게. 스텔라론 헌터가 많은 의문점을 남기긴 했지만 이번 선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맞아. 스텔라론 헌터는 분명 다른 속내가 있겠지만 그들의 평판과 카프카의 말을 감안해봤을 때 선주에 스텔라론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지금껏 연맹과 열차는 별다른 왕래가 없었으니 우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개척자는 명예와 이익을 꾀하지 않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선주를 돕고 화근을 제거해야 하네. 항상 이 점을 명심하며 탐사, 이해, 수립, 연결, 이 개척의 길을 이뤄내보자고. 출발하지. 여긴 여행객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영용 구두라고. 대체 누가 안내한 거야? 이렇게 큰 항구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으스스하네. 어이, 그만해! 공포 영화에선 그런 캐릭터가 무조건 흑막이라고. 웰터 아저씨, 어떡하죠? 옷개의 문을 열어준 사람부터 찾지. 그 사람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고, 직원이라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볼 수 있을 걸세. 물론이지. 웰트 아저씨가 겪은 선전수전이 얼만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경계하며 움직이지. 세븐스, 육상빙으로 상처를 지혈하는 게 좋겠어. 동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잘 조절해줘. 맡겨주세요. 이 주변에서 방금 격렬한 전투가 있었어. 길을 따라 찾다 보면 또 다른 생존자가 있을 걸세. 흔적을 보니 민간인 피해자는 없는 것 같아. 선주는 항구에 있는 민간인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병사들만 남겨 위기에 맞섰겠지. 하지만 이 침식된 괴물들은 됐지. 조심해. 처음 보는 생물이야. 웰터 아저씨의 지시를 기다리자. 동참 환화 기나긴 꿈.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정우님! 물러서세요! 저들은 이미 마각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전우가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얼른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대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가 그런 말 하면 이상하잖아. 사라졌지만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 한시라도 빨리 저희와 함께 천박사로 돌아가시죠. 알겠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은인분들께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대로 가는 건 실례죠. 소녀, 나부 천박사 상단의 사절 정훈이라고 합니다. 은인분들의 존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존함을 여쭙는다라. 너무 예의 차리네. 난 마치 세븐스. 여긴 웰트 웰트 양치. 그리고 여긴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로운 도움에 감사드려요. 허나 소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별뗏목의 바다는 전면 봉쇄되었는데 선주 사람도 아닌 분들이 어찌 이곳에 계시는지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시면 옆에 있는 이 운기군들이 여러분을 모셔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항구에 연결을 시도했었고 처음엔 대답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옥계의 문을 열어줬지. 선주에 들어와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 그럴 리가요. 저희 함선을 마지막으로 옥계의 문은 닫혔어요. 천박사에서 별뗏목의 바다를 완전히 봉쇄했죠. 정말일세. 옥계의 문 개방 기록을 확인하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거야. 우리한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수상하다고 여기던 참이었고. 당신들은 은하 열차? 우릴 아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필 이런 때에 방문하시다니. 선주에 사고가 발생해서 손님 맞이가 어렵습니다. 관광, 진찰, 장사, 지금은 무엇 하나 여의치 않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별뗏목의 바다 심장부로 대피하세요. 저는 천박사를 이끄시는 어궁님을 뵐 수 있도록 조선해드리고 다음은 그분의 결정에 맡길게요. 선주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도 대충 알고 있어. 정훈, 우린 선주를 도와 스텔라론을 봉인하려고 이곳엔 걸세. 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은인분들이 선하시다는 건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소녀도 도울 수 없답니다. 은인분들은 외부인이시니 조타수이신 어공님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어공님은 무척 온화하신 분이시니 걱정 마세요. 절 따라오세요. 방금 쓰러뜨린 괴물들은 그들은 왜 갑자기 멈춰? 별일은 아니고 은인분들께 사소한 도움 좀 청하려고요. 뭐 사소한 도움? 난 싫어.
자칫했다가 또 운기군을 보내서 우릴 체포하려고? 어머, 방금은 제가 실언한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보세요, 앞길이 전부 막혔잖아요. 이곳에 주둔한 병사들이 컨테이너를 옮겨 장애물을 만든 모양이에요. 은희님, 농이 심하시네요. 이렇게 큰 컨테이너는 여기 있는 모두가 힘을 합쳐도 움직이기 어렵다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은희님께서 실수로 허리라도 삐끗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소녀의 기억이 맞다면 적재옥의 컨테이너는 제어판으로 움직인답니다. 은희님은 몸놀림이 날렵하시니 제어판을 찾아 조작하기만 하면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아주 쉽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은희님을 막을 순 없죠? 이곳을 지나서 별뗏목의 바다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해 안전지대에 가기만 하면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너 말이야, 말은 참 예쁘게 하는데 하는 짓은 은혜를 원수로 갚던걸? 우린 널 구해줬는데 병사를 시켜서 우릴 체포하려고 하다니. 웰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은희님, 그건 오해랍니다. 소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은희님도 경계하시게 될걸요? 그렇긴 한데 어딜 가도 한 번씩은 꼭 오해받으니까 화난다고.